자, 이번에는 부타동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부타동 하면은 돼지고기 덮밥이죠. 그래서 일단은 부타동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들 건데, 이게 맛술, 그리고 청주, 간장, 그 다음에 마늘. 이거 넣고 한번 끓이면 돼요. 그러면은 설탕은 따로 안 들어가고요. 양파하고 돼지고기 삼겹살, 뭐 앞다리살도 괜찮고, 근데 좀 얇은 부위가 좋아요. 그래서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. 그리고 돼지고기. 돼지고기는 후라이팬에서 완전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. 저번에 숙주볶음 할 때처럼 이렇게 고기를 볶은 다음에 이제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이 양념을 두 국자 정도 자, 반 정도면 되겠네요. 그리고 불을 세게 해서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얇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빠르게 간이 배고, 이렇게 하면서 불 향도 내고.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. 아, 하나 빠뜨렸다. 생강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돼지고기랑 생강이랑 잘 맞고, 그리고 약간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을 좀, 간생강을 좀 넣어주세요. 네, 완성입니다. 그러면은 밥 위에다가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도 괜찮고 이런 시치미 이렇게 뿌려주세요. 예,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진짜 맛있어요. 노른자 터트리고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? 네, 들어봤어요. 진짜 맛있대요. 거짓말 안 합니다.